되게 그런 게 많아요. 어, 근데 부장님들 왜 이렇게 예쁠까? 왜 무속의 선생님들은 예쁘신 분들이 많을까요? 네,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. 그렇죠. 이제 가면 벗으면 진짜 예쁘십니다. 궁금하시죠? 어. 저는 봤습니다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어, 선생님은 아직 이제 내림받으신 지 얼마, 이 길을 걸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진짜 솔직하게 질문 드리고 드려보고 싶은데, 네. 무당도 연애를 해도 되나요? 아유, 그럼요. 왜 안 됩니까? 인간이에요. 무당이기 전에요. 그렇죠. 무당도 일단 연애를 할 수 있다, 이응이고. 네. 유독 무당한테만 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? 거의 무당이신 분들을 보면은 도화살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도 매력이 끌릴 수도 있고, 그리고 일단은 기운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, 네. 보통 기가 세다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신기가 높은 거죠. 그러니까 신기 높으신 분이 보통 끌려요. 그 좀 매력이 있거든요. 보이지 않게 봐도 좀 외모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좀 매력적인 게 많아서 그래서 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아,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저는 솔직히 이 일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, 네. 되게 그런 게 많아요. 어, 근데 부당인데 왜 이렇게 예쁠까? 왜 무속의 선생님들은 예쁘신 분들이 많을까요? 글쎄요, 제가 왜 이쁜지는 모르겠어요. 저 신령님들이 만드신 거라. 저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. 그렇죠. 이제 가면 벗으면 진짜 예쁘십니다. 궁금하시죠? 아. 저는 봤습니다.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! 네, 궁금하시죠? 그래서... 아, 궁금하시면 많이들 봐주세요. 네. 번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아, 네. 무당은 내 남자친구나 내 남편이 아니면 혹은 와이프, 여자친구가 바람피면 알 수 있을까요? 아,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실 뭐 사람마다 다 촉이란 게 있잖아요. 에이. 촉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저도 봐요. 일반인도. 근데 무당은 100% 확신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일단 제가 아직은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가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. 저 여기 가만히 있어도 제가 동생하고 같이 살거든요. 네. 동생을 생각을 하면 동생의 기분이나 현재 그런 게 조금 느껴져요. 만약에 이게 동생을 떠올렸을 때 동생이 뭐 예를 들어 몸이 만약에 너무 무겁고 지금 좀 힘든다라는 게 있으면 그게 좀 저한테 느껴져요. 제 몸에서 드러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을 타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제가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네. 거는 느낄 수 있대요. 네. 그러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주변에 제가 아끼는 사람들의 거는 네. 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저는 하나잖아요. 네. 10명이 있다면 10명 걸 다 타는 거예요, 한마디로. 네,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타는 거예요. 그러면 네. 애인인데 당연히 마음이 가겠죠? 네. 그러면 이제 그 애인 거에서도 느낌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사실 사람들, 시청자들이 궁금할 텐데 선생님의 연애를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? 저는 할머니, 할아버지가 때가 되었다. 아, 너가 이제, 아, 이제 네가 만나도 된다 하실 때 전화할 겁니다. 네. 아, 정말요? 네. 근데 막 첫눈에 반한 사람이 나타났어요. 네.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일단 양해를 한번 구해봐야죠. 아, 그렇죠? 네, 양해. 할머니, 할아버지가 보셨을 때 아마 그게 만약 정말 첫눈에 반할 사람이라면 네. 할머니, 할아버지가 뭔가 연이 있기 때문에 끌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, 저는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러면 일단은 무당은 연애를 해도 된다는 거고 네. 사실 솔직히 결국에는 이 신당에서만큼 선생님이 신령님의 제자지만 네. 밖을 나가면 그럼 일반인이네요? 일반인이지만은 네. 이제 다른 그냥 외적으로 보셨을 때는 일반인으로 보이겠지만 저의 마음 안에서는 무당으로서의 네.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이 무당의 프로라고 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약간 네. 제가 질문에 넘어오시지 않으시네요. 알겠습니다.